Thank you.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온 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손에 붙든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평소에 성격도 무난하시고 또 긍정적인 성격이시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서 믿음도 어느 정도 단단해졌고 사는 것도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크게 어려워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 사라지고 또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오기라고 한다면 긴장해야 하고 편하게 마음대로 갈 수도 없으니까 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정말 힘드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빚만 늘어난다고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요, 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 코비드 상황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해진 빈부격차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살기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소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남북으로 분열된 이 두 나라가 흥망성쇠를 여러 번 거치면서 점점 두 나라는 힘을 잃었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는 홀로 남은 남유다 중심으로 아주 주위 역대급의 강대국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그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게 생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그리고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 사이에서 늘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주위의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배를 움켜쥐며 조공만 하고 사는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라도 전쟁으로 망해버린다면 전쟁통에 비참하게 죽게 되거나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전쟁통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노예로 사로잡혀가서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비참한 운명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은 주위의 그 강대국들이 조금 힘이 없어져야 하는데 날로날로 더 강해지고 더 커져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봐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선포의 청중이 누구일까요?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세 부류의 청중이 나오죠. 열국이여, 그리고 민족들이여,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자, 먼저 나오는 열국과 민족들은 좀 비슷해 보이죠.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다르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열국이나 민족들이나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것은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청중, 이 세계의 청중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 청중을 따로 이야기하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는 바로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열방이든 민족이든 땅 위에 어떤 것이든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두가 들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2절을 볼까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시면서 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하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하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하람이라는 말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특별히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죽이고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하람,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 대해서 다 멸망시키고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청중이 누구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열국, 민족, 세계의 모든 것.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실제로는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가기도 하고 애굽에 가기도 하고 세계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33장과 뒷장인 35장을 보더라도 이것은 모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의 모든 것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과 온 민족, 세계의 모든 것을 향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는 작은 유다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청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는 들어라, 모든 민족들은 귀를 기울여라, 온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친구가 대뜸 연락이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야,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냐? 보통 10억이 넘어가는데 어떤 정책을 펴도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질 않는다. 아마 하나님이 오셔도 이 아파트 가격은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친구가 저에게 반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것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고통과 고통을 주는 세상이 정말 커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거나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누구를 찾았어야 합니까?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31장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스루가 너무 크고 위협적이고 강대하자 사람들은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을 찾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게 가장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그늘 밑에 숨으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라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안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다른 그늘을 찾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애굽을 더 크게 여겼던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더니 32장부터는 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바로 직전 본문인 33장 후반처럼 그들에게 닥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 웅장하고 단호하게 온 열방들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다가 5절부터는 그 심판은 바로 에돔을 향하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지를 이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자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준 새번역이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하기에 쉬워서 표준 새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표준 새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
즉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날, 복수하시는 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심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날, 그래서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시는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날을 야훼의 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직접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야훼의 날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들은 그 때를 이미 당하게 된 에돔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는 그 분노의 날이 닥치지 않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그 야훼의 날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통치하심을 직접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이 오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세상이 고통스럽게만, 힘들게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비드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게 끝난다 한들 어떤 희망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담아주셨고 그 뜻과 계획을 지금 이 순간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대적,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든 경제적 위협이든 세상의 어떤 억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노력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주인 없이, 통치자 없이, 창조주의 뜻과 계획 없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걱정 대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작게 여겼고 오히려 내 주위의 것들을 더 크게 여기며 내 손에 붙들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찾았고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먼저 구했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아이디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뜻으로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온전히 거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내 살 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늘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직장을 잃은 분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분들이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을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뒤에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분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통 한복판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힘들수록 더 예배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이겨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미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주를 향한 감사와 주님 주신 평안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언제나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